1번. 함수 f(x)는 x-x분의 1의 그래프와 y는 a-a분의 1의 직선이죠. 가 만나서 생기는 부분 넓이 구하라 뭐 이런 건데 일단 그래프 개형은 알아요. 우리가 쉽게 찾죠. 자, 일단 x의 편부터 구합시다. 어차피 분모가 x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양변에 x 곱해도 상관없어요. 분모 x가 0이 아니라는 거잖아, 맞지? 양변에 x 곱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거 0 되는 값이니까 x는 뿔만 1러요. 맞나요? 그걸 그래프 그릴 때 우리 많이 확인하는 거죠. 얘는요, 원점 대칭입니다. f-x랑 마이너스 f-x랑 같아요. 부호 반대로 바꾸고 다시 부호 반대로 바꾸면 원상태로 돌아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고 둘 다 1하고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고, 맞나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당연히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예요. 왜 그러냐면 자, 얘 미분 한번 해봐.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이 미분하면 앞에 그 1이니까 무조건 양수고 얘 미분하면 플러스 x제곱 분 1이에요. 얘는 무조건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되겠나요? 그리고 a-a분의 1, a-a분의 1이라는 놈이 만약에 내가 a가 여기 있다 치면 요 지점에 지금 뭐가 돼야 돼요? y좌표가 a-a분의 1이죠. 그래서 요렇게 꺼버리면 얘가 y는 a-a분의 1이야.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요 안에 있는 요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내가 나누어서 넓이를 구하겠다. 첫 번째 어떻게 끊냐면 보세요. 요 넓이 맞죠? 요 넓이부터 구하고 두 번째 요 넓이 구하면 되는데 자 요걸 요렇게 끊지 말고요 전체 넓이에서 요 넓이 요 넓이를 빼도 되죠? 맞나요? 그래서 내가 요렇게 빼보겠다 이거야. 첫 번째 일단 요 넓이부터 구하려고 그러면 요 x좌표 좌표를 찾아야 돼요. 자 요 x좌표는 어떻게 돼? x-x분의 1이 뭐가 되면 돼요? a-a분의 1이 되면 되죠. 맞나요? 근데 얘가 a-a분의 1 되려고 그러면 봐봐 x에 a 집어넣어도 돼요 당연히. 근데 x에 마이너스 a분의 1 집어넣으면요 얘가 얘로 바뀌고 얘는 a로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그럼 요 넓이 첫 번째 넓이 구할게요. 첫 번째 넓이 넓이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a분의 1까지 누구 적분하는 거야? x-x분의 1을 적분하세요 이 말이고 요거 적분하면 이거 적을게요. 요거 적분하면 자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ln 절대값 x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a분의 1 요렇게 넣어줘. 천천히 할게요. 마이너스 a분의 1 집어넣으면 2a제곱분의 1 요렇게 되죠. 요거 여기 집어넣어봤자 마이너스 a분의 1인데 절대값 해봤자 a분의 1 나옵니다. a가 양수기 때문에 a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ln a ln a분의 1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바꿉시다. a분의 1 이거 역수하면 a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꾸고 ln a 바꿔도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빼기 2분의 1 맞지? 여기 1 집어넣어봤자 절대값 하면 0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요 넓이에요. 요 넓이는 구하기 쉽죠? 왜냐하면 A에서 A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A분의 1을 빼버리면 얘는 가로 길이가 A 플러스 A분의 1이에요. 세로 길이는 A 마이너스 A분의 1에서 0 뺀 거니까 A 마이너스 A분의 1입니다. 따라서 얘 넓이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1이에요. 됐죠? 일단 얘들 둘이 더해야 됩니다. 맞지?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 돼? 두 개 더한 거 바로 적을게요. 얘랑 얘랑 더하면 다 하고 할까? 다 하고 합시다. 다 하고. 자, 3번. 5번은 뭐하냐? 요 넓이 뺀다. 자, 요 넓이 빼는데 똑같죠? 인테그랄 1부터 a까지 x-x분의 1을 적분한 거고 얘 똑같아 위에 식하고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ln 절대값 x를 1부터 a까지 적분하세요. 집어넣으면요.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ln a 맞나요?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뭐하냐면 자 계산할게요. 단순 계산 얘랑 얘랑 더한 다음 얘 빼야 돼요. 맞지? 그럼 똑같은 거는 없어집니다. 맞나요? 그럼 남는 거 해볼게요. 자 a제곱 2분의 1 a제곱 뺐어요. 그러면 sa라는 놈은 2분의 1 a제곱 나와요. 그 다음에 얘랑
어디 있노? 얘랑이네. 얘들 둘이 더 해야 되죠. 지금 1번, 2번 더하고 3번 빼는 거니까. 얘들 둘이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a제곱 분모까지 이렇게 돼 있겠네. 그 다음 lna 빼기 lna니까 어떻게 돼요? 2lna 됐나요? 자, 여기까지 나와요. 이제 요거 나왔고 이제 뭐 하래 문제에서. sa를 극한수라는데 자, 봐봐. 지울게요. a에 1 집어넣으면 0되죠. 그리고 s에도 1 집어넣으면 0되는지 봐봐. 1 집어넣으면요. 2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0이죠. 맞지? 0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쓰면 돼? 굳이 미친 척 할 필요 없고 로피탈 쓰면 됩니다. 얘는 s' 1이에요. 맞나? 분모 1, 분자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는 거. 자, 그러면 얘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미분만 하면 되죠. 얘 미분할게요. s' a는 얘 미분하면 a.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2에 a 4제곱 분의 2에 1이 나오나? 맞죠? 몫의 미분법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얘는 미분하면 a분의 2가 되겠죠. 됐나요? 이해됩니까? 자, 요거 정리한 건 뭔지 알죠? 2는 빼냈고요. a제곱만 정리한 겁니다. 얘 제곱. 그럼 얘 미분한 거 2a. 됐죠? 자, 어차피 우리는 s'1만 구하면 돼요. 자,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이거 1. 요거 1 집어넣으면 1. 요거 1 집어넣으면 2. 따라서 1 더하기 1 더하기 2 되니까 답은 4가 되겠죠. 3번입니다. 되겠나요? 2번. 정의역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fx와 gx가 나왔는데 일단 알고 있는 게 정의역이 양수라 했기 때문에 루트 안에는 둘 다 양수입니다. 맞죠? 자, 이때 정의역이 모든 온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자,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gx가 fx보다 크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 내가 gx에서 fx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gx에서 fx를 빼봤다. 요거에 부호만 알면 되는데 얘는 x 루트 2에 x 마이너스 1제곱 빼기 x 루트 x죠. 맞지? 이거 묶어내봤자 x에 2에 루트 2에 x 마이너스 1제곱 빼기 x1이 나와요. 자, 이거 그래프를 그려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요는 무조건 양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이거 미분, 이거 루트 x. 미분해서 정리하면 되긴 되는데 지금 루트가 나왔으니까 귀찮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냐면 얘들 크기에 대한 거는 어차피 루트 안에가 양수라면 루트 안에 것만 비교해도 되죠.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루트 5하고 루트 2가 크다는 이유는요. 둘 다 양수라는 가정이니까 5가 2보다 크니까 루트도 더 크다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거를 비교해 볼게요. 자, 2에 x-1제곱하고 x하고 크기 비교하면요. 이것도 미분해서 정리해도 됩니다. 근데 그래프 어차피 우리는 그려보는 게 제일 좋죠. 얘는 y는 x라는 게 이렇게 지나가고요. 맞지? 얘가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원래 요 분자가 0되는 값이 중요한 거죠.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나와요. 맞나? 그 얘 그래프는 정근선 따라가다가 어디에서 여기서 이렇게 만났다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해되나요?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봤잖아. 맞지? 또 모르겠어요. 뭐 하면 돼요? 이거를 2에 x-1제곱 뭐 빼기 x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요 두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맞지? 빼기 x 한 거를 만약에 뭐 hx라고 두고 이거 미분해봐도 돼요. 이 미분하면 2에 x-1제곱 빼기 1이니까 이거 0되는 점 찾으려면 얘가 1 돼야 되죠. 얘가. 그럼 이거 1 되려고 그러면 지수가 0 돼야 되고 x1이죠. 그러니까 x1일 때고 이 그래프 원래 어떻게 그래요? 이 원래 그래프 2x-1제곱 지수함수 이렇게 올라가는데 밑으로 한 칸 내려왔죠.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원래 센 그래프 그리듯이 해주면 그럼 마풀이니까 이 지점이 언제? 극소가 된다. 맞지? 그러니까 아, 이 지점에서 1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으면 둘 다 0되거든요 지금. 아, 그래서 가장 작은 값 이렇게 나온다 이건데 우리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고. 맞죠? 1 집어넣으면 0이고 원래 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쌤이 그래프를 그려봤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큰 거, 얘가 위에 더 있으니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 이래서. 됐나요?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fx와 gx는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갖는다라고 돼 있는데 fx하고 gx, 금방 했던 내용으로 한번 보면요. 봐봐. fx하고 gx가 같다로 풀어놓은 식.
맞죠? 이걸로 정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어차피 해 조건도 얘들이 양수기 때문에 얘가 0되는 놈이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0되는 놈이나 이거 0되는 놈 잡으라는 거죠. 맞지? 근데 얘 0되는 놈은 0이에요. 그 다음 얘 0되는 놈은 뭐예요? 요 놈 0되는 거. 요거 뭐죠? 얘는 봐봐.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거 0되려 그러면 x에 1 집어넣으면 0된다. x에 1 집어넣으면 0된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나왔잖아. 그 지금 얘는 0하고 1에서 뭐다? 두 실근을 가지는 거예요. 0하고 1에서. 그래프 안 그려봐도 맞지? 그래프 그리기도 귀찮고. 되겠나?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에요. 굳이 형태 잡으려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쌤이. hx라는 놈은 봐봐. 요거 이게 hx거든요. 맞지? 아니 쌤이 아까 잡아줬던 거 봐. 요거 2의 x-1제곱 빼기 x. 요거를 hx로 잡았죠. 루트 있으면 귀찮으니까. 맞죠? 해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근데 얘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h'x 아까 적었던 건데 한번 또 적게 되네. 이렇게 되나? 그럼 얘는요, 봐봐. 1에서 뭘 가져? 극소값 가지죠. 맞나요? 1에서 극소값 가진다고, 이렇게. 맞아?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1 집어넣으면 0 나온다죠.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거 0. 이거 1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맞나요? 그리고 0 집어넣어도 나온다 했잖아, h. 그러니까 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g-f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1일 때 교점이 나왔고 여기에서 0일 0으로 교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얘는 0하고 1 두 실근을 가지는 거예요. 되겠나요? 뭐 굳이 그래프 안 그리고 정리해도 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 디귿 볼게요. fx하고 g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두 해가 0하고 1인 거 알았으면 요 그래프 올지 말고 요걸로 푸는 게 빨라요. 맞죠? 자, 일단 gx가 위에 있다며. 그럼 fx가 뭔지 모르고 gx가 뭔지 모르지만 어차피 g에서 f를 뺏는 요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0하고 1에서 만난다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어떻게 구해요? 적분하면 되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누구에서 빼요? g에서 x 루트 2의 x-1인데 이건 어떻게 돼? 2의 2분의 1의 x-1제곱 맞나? 빼기 또 뭐하면 돼요? x의 2분의 3제곱이죠? 요거 적분하래요. 적분합시다. 자, 요거 부분적분 써야 되겠네. 자, x 1, 0 2의 2분의 1 x-1제곱 이거 적분하면 2, 2의 2분의 1 x-1제곱 맞나? 또 적분하면 4, 2의 2분의 1의 x-1제곱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그대로 정리할게요. 한 번에 합니다. x, 2. 그럼 2x의 2의 2분의 1의 x-1제곱. 그 다음 두 번째 거 빼기죠. 마이너스 4의 2의 2분의 1의 x-1제곱. 맞나요? 그 다음 얘는요. 적분하면 1 붙었는 거 밑에 역수로 나가니까 2분의 5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5분의 2의 x의 2분의 5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지금 어디부터? 0부터 1까지다. 자,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얘 0 됩니다. 1 되고요. 1 집어넣으면 요거 2 내네. 요 1 집어넣으면 이거 0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4 되죠.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2 되고요. 맞죠? 0 집어넣읍시다. 요 0 집어넣으면 x 때문에 날라가 버리죠. 이것도 0 집어넣으면 날라가 버립니다. 그럼 여기 0 집어넣으면 뭐가 이래 이거.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네. 맞죠? 그러면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되나? 이거 플러스로 이해됩니까 지금? 원래 마이너스인데 빼기 들어가니까. 그러면 남는 거는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요거는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5분의 10이니까 붙으면 마이너스 5분의 12 뭐 이렇게도 나오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되겠나요? 3번. 닫힌 구간 0부터 파이 범위 안에서 x sin x 그래프가 있대요. 일단 x sin x도 엄청 많이 나온 내용이죠. x sin x 그래프 어떻게 그래요? 그냥 잡아주기만 하면 0 되는 놈이 파이 2, 파이 3, 파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x sin x 그래프는요. 일단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진동이 커지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해요. 당연히 왼쪽 어떻게 돼?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y축 대칭이에요. 얘는. 왜? 얘가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들어가 버리면 이거 사인 자체가 4, 3면에서 마이너스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가 돼버려요. 일단 요 그래프 개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xin x 하면 헷갈리지 말고 아 요런 그래프 모양이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자 근데 지금 어차피 문제에서 언급하는 게 0부터 파이까지거든요. 그래서 쌤이 그래프만 딱 그릴게요. 여기가 파이 있다. 그럼 얘는 좀 정확하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그래프 조금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0부터 파이까지니까. 자, 0부터 파이 안에서 함수 y나 fx의 그래프 위에 한 점이 있는데 요 놈의 점에서 접선을 껐더니 그게 하필 뭘 지나버렸다? 원점을 지났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냥 여기서 접선 끌게요. 편하게. 이렇게 끌었다 이 말이야. 그럼 요 점이 있다. 맞지? 요 점을 우리는 p라고 한다 이 말이죠. 요 점을. 됐나? 요 직선은 l이고요. 근데 이 점 봐봐.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를 내가 t라고 두자. 그러면 자 요 점 좌표는요. t, t sin t가 돼요. 맞나요? t, t sin t가 됩니다.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끝났죠? 이거 보니 이게 기울기잖아. 0,0이 나왔으니까. 두 점이 나왔으면 기울기 그냥 끝났죠? 그럼 기울기 구한다. 기울기는요. t-0분의 t sin t 빼기 0. 맞나? 따라서 t 약분하고 나면 sin t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 놈의 기울기는 t 값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sin t가 된다 이거예요. 맞나? 근데 우리 sin t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갈 수 있죠. 어떻게? 미분한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요. 자, 미분할게요. 앞에 거 미분해버리면 sin t sin x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x cos x죠. 맞지? 따라서 여기서 접선의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sin t 더하기 t 코사인 t인데 자 아까 내가 접선의 기울기 찾았잖아 t점에서의 그럼 얘랑 얘랑 뭐하다 이거 같다는 거죠 이게 이 말은 얘가 뭐가 된다 이거 0 돼야 돼요 자 t 코사인 t가 0 되는 방법은 뻔합니다 t가 뭐구나 0이구나 t가 얼마구나 2분의 파이구나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요 0하고 파이 사이에서 있어요 x값은 그래서 0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돼 2분의 파이라는 거죠 t값이 됐나요? 이제 뭐하래요 문제에서? fx에서 x sin x의 그래프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요. 요 넓이 구하는 거네. 맞나요? 요 넓이 구하래요. 이제 뭐하면 돼? 적분합시다.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누구에서 누구 빼면 돼? 이 직선은요. 자, 이 직선부터 구하자. 요거 2분의 파이면 기울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기울기 얼마 돼요? 1 되죠. 맞지? 얘는 y는 얼마다? 기울기 1에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t sin t니까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나오네요. 그럼 얘는 x네. 맞죠? x네요. 그러니까 직선이 y는 x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곡선 빼야 돼. x 빼기 x sin t. 이거 적분하래요. 자, 적분합시다. 자, 얘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이죠. 자, 얘는요. 부분 적분이죠. x sin x. 뭐 해야 돼요? sin. 자, 당함수하고 상관함수하고는 미분을 누가 해야 돼? 당함수. 맞나요? 얘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코사인 t. 다음에 마이너스 sin t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두 개 붙이면 되죠.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이게 왜 쌤이 t로 잡아놨나? 이거 x죠, x. x죠. 자, 마이너스 이거 다 x입니다. 쌤 잘못 적었다. 마이너스 x 코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x. 얘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2분의 파이 집어넣을게요. 8분의 파이 제곱 나오죠. 맞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날라갑니다. 사인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되죠. 0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0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사인 0도 0이에요. 그럼 답이죠 이게. 맞지? 이해되나요? 뭐 잘못했나? 답이 없죠? 쌤 어디서 틀렸지? x에서 x sin x 적분 2분의 1 x제곱 아 쌤 이거 마이너스를 안 줬구나 이거 부 반대로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자 쌤 이게 그냥 x 줬죠? 이거 지금 마이너스 x잖아 맞지? 이거 플러스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얘가 마이너스 돼요. 미안합니다. 그럼 얼마 돼? 이거 마이너스 1 되나요? 단순 계산 실수했다. 2분의 파이 집어넣었고요. 여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뭐 된다? 코사인 0.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답은 1번이네. 1번 되겠죠? 4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만들어져 있는 fx가 있어요. 자, 일단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구간 x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 돼요. 맞나? f'x는 당연히 탄젠트 x가 되겠네. 자, 뭐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t가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 안에서 임의 실수 t에 대하여 0하고 t 사이에 있는 x에 대해 fx에 대한 곡선의 길이에요. 곡선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우리? 곡선의 길이. 이건 모의고사 하면 자주 나오죠. 맞지? 곡선의 길이 1, 0부터, 지금 문제에서 범위로 가볼게요. 어디까지? 0부터 t까지죠. 맞지? x의 범위가 0부터 t까지야. 0부터 t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ft라는데, lt라는데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매개변수가 아니니까 1 더하기 f't 제곱이죠. 맞죠? 요렇게 됩니다. 이거 dt. 아, 이건 x로 가야 되겠죠? 문자가. 자, 이렇게 된다고. 근데 지금 f 프라임 뭔지 알잖아, 우리. f 프라임이 지금 탄젠트 x거든요. 그러면 얘는 0부터 t까지 루트 뭐 돼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의 dx가 돼요. 이미 알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뭔데요? 시컨트 제곱이죠. 맞죠? 자, 귀찮은 거 나왔다. 자, 시컨트 적분합시다. 시컨트 적분. 자, 아마 답지에는 풀이가 아마 다 돼 있겠죠. 다 돼 있는데요. 내가 뭐 영상 외적으로 미적 내용에서나 시컨트 적분하는 거 한번 확인했는데 외웁시다, 이제. 자, 이거는 외웁시다. 됐죠? 처음 보는 사람들 다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 0부터 t까지. 자, 그냥 뭐 0부터 t까지 이런 거 빼고 그냥 인테그랄 부정적분으로 적어줄게요. 인테그랄 시컨트 x dx예요. 그냥 암기로 갑시다, 이제. 얘는요, ln 절대값. 자, 시컨트 그대로 적어주고요.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 시컨트하고 항상 세트로 다니는 거는 시커멓게 탄다 했죠. 탄젠트예요. 그러면 얘는 탄젠트 x. 뭐 c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요, 쌤, 코시컨트 x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ln 절대값에 뭐하라고? 코시컨트 x 그대로 적어요. 됐나? 단 이게요, 쌤이 항상 얘기했던 건데 앞에 c가 붙으면 마이너스가 뭔가 나온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하고 코탄젠트하고 세트죠. 얘는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코스 탄젠트가. 자, 코탄젠트 x. 자, 요렇게 됩니다. 이거 외우세요. 외워놓으면 훨씬 빠릅니다. 훨씬. 알겠어요? 지금은 쌤이 따로 설명 안 하고 뭐 수업 듣는 사람들 중에 쌤한테 따로 다시 얘기하면 영상 다시 찍어줄 수도 있어요. 증명은. 근데 증명이 조금 귀찮아요. 됐나? 일단은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가겠다 이 말이야. 이거 그대로 갈게요. 자, 인테그랄 아니죠, 뭐 그냥 바로 적읍시다. 정적분 뭔데요? ln 절대값 뭐 정다? 그대로 한번 적고 더하기 탄젠트 한번 적고의 절대값. 됐나요? 이게 지금 얼마나 넣어? c는 필요 없죠? 정적분이니까 t 집어넣으면요, ln 절대값 시컨트 t 더하기 탄젠트 t 이렇게 되고요. 0 집어넣으면 시컨트, 시컨트가 뭔데요? 코사인 분의 1이잖아. 맞지? 코사인 0 집어넣으면 1 됩니다. 탄젠트 0 집어넣으면 0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1 돼버리니까 있으나 마나 이게 끝이에요. 됐나? 얘가 lt라고. 지금 내가 지금 이거 lt로 구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집어넣자. 리미트 t는 어디로 간다? 2분의 파이로 간다. 됐나요? 이 문제 보니까 이 문제 그냥 이게 제일 까다로운 거네. 맞죠? 요거 정리하는 것 때문에 까다로운 건데 이런 거는 외워놔야 돼요. 이거를 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데서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되죠. 맞지? 이런 거는 암기하세요. 이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식 정리하려고 그러면 또 계산하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얘가 이겁니다. 그러면 ln 됐나요? 뭐 넣어줘 이거? 쌤이 지금 뭐 하려고 그랬노? 0부터 2분의 파이 안에 있는 t니까 범위는 전부 다 이거 1 싸우면 나옵니다. 맞죠?
맞나요? 지금 쌤이 절대값 때문에 하는 건데 0하고 t 사이에 x잖아. 맞지? 근데 t가 0하고 2분의 파이 1 사우면 안에 있는 각이라고. 그러니까 얘 여기 나오는 이 t 값들은 무조건 1 사우면 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커먼트 t 이렇게 적어도 되죠. 맞지? 더하기 얘는 탄젠트 t 이렇게 했고요. 요 바로 들어간 겁니다. 더하기 ln 자 f 프라임 t는요 탄젠트 t인 거 아까 알았어요. 그 다음에 sin t예요. 요거 정리하래. 자 정리합시다. 리미트 t는 어디로 갈 때? 2분의 파이로 갈 때. 자 정리하자. 얘 지금 뭔데요? 바꿔놓자. 시커먼트 눈에 안 익숙하잖아. 맞지? ln cosin t 분의 1 더하기 cosin t 분의 sin t. 맞나요? 요렇게 돼있고 이거 더하기니까 뭐 해야 돼? 얘들끼리 곱할 수 있나 없나? 있죠. 자 곱하기 진수입니다. 진수. 진수예요 지금. 자 곱하기로 가는데 이거 바로 정리하고 가자. 탄젠트는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그럼 이게 분모였으니까 사인 분의 코사인이죠. 사인 약분하고 나면 이 코사인만 남습니다. 그럼 코사인 t 해서 이렇게 끝나죠. 다시 요게 지금 ln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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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되죠. 그럼 남는 거 뭐 남아요? 리미트 t는 어디로 갈 때? 2분의 파이로 갈 때 ln 1 플러스 사인 t만 남고요. 맞나요? t 2분의 파이로 보내버리면 sin t는 1 돼버립니다. 따라서 얘는 ln 2가 되겠죠. 됐나요?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요. 이거 정리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지금 쌤이 한 줄로 끝나버렸지만 이게 아마 길 겁니다. 이거 정리할 때 이만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놓도록 하고 그리고 풀이가 궁금하면 쌤한테 다시 얘기하면 쌤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봐주도록 할게요. 되겠죠? 이렇게 끝납시다. 고생했습니다.